술 드셨어요? 술톤이세요? 안녕. 텐션 왜 이래? 원래 일하러 가는 길은 그리 즐거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이 뭐예요? 오늘은 멍스타그램입니다. 아이들의 편안한 낮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아니 걔한테 낮잠 시간 필요한 거 처음 봤는데. 일단 가보시죠. 아니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름이 모카. 진짜 귀엽다. 나도 안에는 실제로 처음 봐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사그램 행동교정사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예, 훈련 사입니다. 들어오실게요. 그럼 제가 오늘 뭘 하면 되는 거죠? 저희 몽스타그램은 애견 유치원입니다. 견주분들이 집에 안 계실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이든 케어든 재활이든 이렇게 시켜서 집으로 다시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영도 시키고 놀아주고 체험을 하게 될 건데 똥도 치우고 인형탈도 쓰고 사진도 같이 찍으실 겁니다. 일단 가서 네. 한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도해 주실 선배님이십니다. 아, 저는 여기 몽스타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그 31 천문조라고 합니다. 아, 문감인데 선배. 제가 먼저 여기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아, 예. 처음 보면은 강아지들이랑 친해져야 되거든. 서로 보면서 아이들이랑 조금 해보고 만져보고. 왜 저래? 일어나요. 교감을 다 하라길래.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이 오자마자 똥을 누거든요. 아. 예, 바로 치워줘야 돼. 우리 그때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 그니까 우리 꼬미 산책 시킬 때 네. 근데 청소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아직 못 찾았어요. 조심하. 아! 있다 이게 아가들이 작아서 이거 알죠? 안 따끈따끈해. 끝. 강아지들을 위한 종용 수영장이 아, 있습니다. 네. 네. 나루 일로 와봐. 나루 수영하라. 가자. 아이고 가자. 강아지들이 수영을 좋아하는 애들 있고 또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 그럼 좋아하는 애들만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다 좋아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잘못됐는데 이거 지금. 좋아하는 거야 지금? 사람도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 저희 여기 물에 묻히죠? 네. 이거 언제 하세요? 여기 묻혀주시고 알아서 이제 여기 꼬리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루 일로 와. 아이고 애들이 물속에서 오줌을 싸진 않나요? 절대 안 쌉니다. 사람은 극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게 맞나요? 지금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다리 아픈 애들, 근력이 필요한 애들을 위한 종용 수영장이거든요. 물에서 하는 운동이 우수 좋습니다. 사람이든 아... 강아지든. 네. 강아지들이 물에서 계속 수영 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니? 수영이 다 끝나면은 네. 아이들을 바로 말려줘야 돼요. 몇 번 받아봤나봐. 아니 이렇게 굴리실 거면 옷이라도 좀 편하게 입고라고 하시지. 네 편하게 입고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 인형탈이 따로 있거든요. 어 괜찮아요? 네.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그 다음 일정은 뭘까요? 여기는 이제 야외형이 있다면 2호점은 실내형이거든요. 아... 안 보시지? 이거 이렇게 하면 1일씩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대신 피격을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아,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밥 한 끼 만져요? 밥 먹을 시간 1시간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저 아니 안 했어요. 여러분이 몇 년이에요? 또 아직 없습니다. 아... 열심히 뭐 한다고? 아, 저 지금도 혼자 같이 편합니다 지금. 어, 마지막 연애가 언제? 그때가 마지막 키스. 편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실내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오즈워커를 안에 이제 아이들 간식들 넣어주시면. 문 열어볼까요? 빨리 와. 조심해라. 선생님. 인터뷰가 되질 않네. 먹는 거 앞에서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건드리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을 아~ 가져보도록 눕혀볼까요? 가만히 있어. 괜찮아. 좀 붙여서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빨리 들어가실게요 선생님. 오오. 발 마사지. 풋밤이라고? 풋밤? 네. 됐어. 캔넬을 열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 낮잠 시간이거든요. 캔넬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그럼 낮잠 시간 가져볼까요? 자기 집 아닌데도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요? 자랑 잘하는 애들은 자랑이 할 좀 안 돼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하게 됐나요? 아직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네? 2주밖에 안 됐어요? 감히 나를 가르쳐? 근데 네. 2주밖에 안 된 거 치고는 되게 능숙하시던데. 아 사실 작년에 양산시에 지원하는 그 프리작 사업을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양산시 프리작 사업이랑
안녕하세요.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김연희 주무관입니다. 양산시 프리잡 사업은 말 그대로 프리, 미리 잡 일경험 직무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윈윈 효과가 많은 우리시 전액 시비인 자체 추진 사업입니다. 내년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장과 청년께서는 양산시 SNS 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하시다가?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또 이번에 좀 좋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게 된 거죠.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양산시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좀 봤었습니다. 제가 또 원하는 직종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언제까지 일을 하나요? 5개월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정직원으로 계속 더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배우는 단계지만 어떻게 할지는 프리랜서 사업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도움 됐죠. 저도 일 배우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네. 저한테는 엄청 만족합니다. 사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몬스타그램 대표자 김현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견 유치원을 차리게 됐는지가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이제 사연이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수시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같이 돌보면서 즐겁게 우리 애들한테 친구들도 만들고 싶어서 유치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프리잡 사업은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양산시 SNS 보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프리잡 사업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나요? 사실 지원받는 게 제일 크지 않아요? 크죠, 제일 크죠. 제일, 근데 이제 이 사람 일도 잘하네? 나중에 채용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도 생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요새는 이제 강아지 키우는 집안이 많거든요. 키우시더라도 패티켓 같은 것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니까 많이 이뻐해 주시고 건강하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저는 약간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양사 청년 일 경험 제공 프리잡 사업 멍스타그램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